짜주성. 오. 좀 더 앞으로 섰을까요? 그렇지. 어, 요거는 요게 뭐냐면 렌즈 가방 뿅. 그럼 여기다 렌즈 넣고 다니는 건데 이제 거의 안 쓰죠. 근데 버리지 마요 이거. 좋아 좋아 좋아. 오, 무겁죠. 네. 이거 안에 또 있어? 없어요. 없어요. 가지고 이거 이게 뭐 그냥 깨알 상식인데 나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후드를 보면은 후드 안에가 어떤 재질인지를 꼭 먼저 꼭 봐요. 이 안에 벨벳 있는 것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격자 무늬인 것도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잠그는 이제 잠금 버튼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고. 아 부럽다. 이건 진짜 부럽다. 와. 와. 어? 아우 락도 있어. 락 버튼 있어. 여기. 와우. 어, 2470에 락 버튼이 있네. 오. 아우 좋아 좋아. 이거. 와. 와 이거 스테빌라이저 있어요. 와우. 좋다. 부럽다. 아. 아, 디자인 너무 예뻐졌다. 아! 아! 이 필터. 필터 아직 못 썼어. 필터 아직 안 썼어. 네. 그럼 이거 한동안 쓰지 마. 필터 끼기 전에 쓰지 마. 네. 오! 야, 진짜 영롱하다. 영롱해. 이 새 렌즈만이 갖고 있는 이 안에, 야 이거 카메라로 표현이 안 되네. 와 이 영롱함이, 야 이렇게 찍고 싶다 진짜. 와 너무 좋다. 스테빌라이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네. 아 그럴 수도 있겠다. 네. 아, 그 우리 손떨방. 아 그러니까 수전증. 아 뭐라고 설명해야 더 이 참. 손떨림 방지. 아 그걸 어려웠다면 손 떨림 방지인데, 그러니까 렌즈를 이렇게 렌즈 알을 안에 이렇게 잡아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쪽으로 흔들리면 렌즈가 이쪽으로 잡아주고 렌즈 알을 내가 위아래로 흔들리면 위로 흔들릴 땐 얘가 밑으로 잡아주고 밑으로 흔들릴 땐 위로 잡아주면서 이렇게 흔들림을 보정해주는 기능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렌즈에서 흔들림을 잡아주고 바디에서 흔들림을 잡아주니까 이건 뭐 완전 무적이죠. 무적. 와우 무적. 와우 하나. 좋다. 부럽다. 어떻게 아, 2470 어 이거 뭐 이거 언박싱 영상은 어 저의 부럽다. 네. 저의 부럽다로 한 줄평. 아, 한 줄평 하겠습니다. 아 진짜 부럽다. 아.